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 10%를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칼라이그룹에 넘겼습니다. 현대글로비스는 5일 정의선 회장이 보유 중인 현대글로비스 지분의 3.5%, 정몽구 명예회장이 보유한 6.5% 전량을 매각했다고 공시했습니다.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은 23.29%에서 19.99%로 낮아졌고, 칼라이 그룹의 특수 목적법인 프로젝트 가디언 홀딩스는 지분율이 10%를 확보하며 3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.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이번 매매가 현대글로비스 주주 가치 재고와 시장 불확실성 해소의 차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